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의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00431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2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현대의약품에 대한 영상을 이전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현대의약품이 어떤 회사이고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회사를 또 매수나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약품은 대표적인 이게 당뇨병 또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당뇨병하고 치매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임상 이상 그 미국의 임상 이상 FDA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임상 이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현재 치매 관련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치매 치료 물론 사실 이게 신약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연구 개발을 하는데 당장에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당장에 실적이 나온다거나 뭔가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꿈을 먹고 가는 거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을 논하면 사실 당뇨병이나 치매 치료제도 뭐 나오는 건 없죠. 그래서 신약은 기술 개발 또는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 꿈을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치매 치료제가 국내 해외에서 이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거고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는 미 FDA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기술력도 좋아서요. 과거에 이제 그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나 이런 회사에게 당뇨병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술 수출도 했습니다. 그냥 뭐 기술이 없으면 뭐 수출이 되겠습니까? 예, 다 효과가 있고 하니까 수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약품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바이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이런 그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죠. 성장성 당장의 실적은 없어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특히나 뭐 바이오 쪽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또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은 없고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2차전지도 그렇죠. 뭐 성장성은 높은데 당장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는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나 뭐 바이오 관련주나 이런 성장주들의 하락이 최근에 지수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의 가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많이 올랐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 올랐거나 거품이 많이 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뭐 그랬을 때큰 흐름에서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에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뭐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뭐 사실 현대약품이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실적 모멘텀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은 1300억대, 영업이익은 1, 20억대, 순이익도 뭐 1, 20억대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 모멘텀을 갖고 볼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번에 2분기는 좀 좋게 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급이 붙고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안 되잖아요. 2천억 원이 채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 못 들어옵니다. 적어도 한 3천억, 4천억 정도 돼야죠. 최소 2천억도 안 들어오고요. 2천억 정도면 단타 좀 치나? 예, 네, 단타 정도고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들어와야 이 회사 괜찮네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올 수 있지. 지금 이 1000억대, 2000억대 이 자리는 기관의 영역도 아니고 외국인들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한번 보시면 뭐 얘네들도 보시면은 딱답 나오죠. 매매 어떻게 하는지.
2834주 사고 다음날 바로 2834주 팔고 1569주 사고 다음날 1569주 팔고 뭐예요? 단타예요, 단타. 예, 608주 사고 다음날 608주, 1030주, 1030주 팔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단타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나 영역은 뭔가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총의 파이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야 아무래도 거기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종목이고 이슈는 당뇨병 치료제하고 치매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으로는 5,500원, 5,500원, 600원짜리 이 자리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딱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만약에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밑에는 뭐 과매도 국면인 거죠. 예, 과매도 국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그냥 흘러서 같이 내려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버리는 이제 과매도 국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투매가 나와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나중에 되면 회복되죠. 이게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악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매도 국면 이후에 회복되는 흐름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은 지금 5,500원대, 600원대에서 기술적인 저점을 좀 만들어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부터는 뭐 거의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6,700원 정도 이 안에까지는 좀 갈 수 있는 큰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오늘도 사실 좀 힘든 흐름이에요. 4% 정도의 하락이고 오늘 초반에는 반등이 좀 나왔지만 결국 또 밀려났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잘 찍어가는지 찍어가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구간 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이나 매도나 현금 확보를 반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치매 치료 이슈, 당뇨병 이슈 있으니까는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찌라시가 또 돌거나 아니면 뉴스 이전에 나왔던 뉴스를 또 재탕해서 또 돌리거나 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현대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의 동향, 그 다음에 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각 9시 아미코젠 현재가 44,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5,300원 손절가 42,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댓글 리딩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리딩도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